마치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오늘 문경의 인연 문경 용추 계곡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큰 대형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용추 계곡으로 가는 언덕을 넘어서 갑니다. 아, 넘어서 가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계곡이 나옵니다. 엄청 좋네요. 엄청 좋아. 아, 엄청납니다. 물론 이 문경 용추 계곡을 방문한 것은 한 달 전입니다만은 장마에 아마 지금보다 두 배는 물이 불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추 계곡을 찾아서 용추 계곡에 물놀이 가능한 장소, 용서와 그리고 용서바위 그리고 용추 폭포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올라가다 보니까 펜션과 식당 이렇게 앞에 계곡이 멋진 게 놓입니다. 아, 그런데 이때 깨달았습니다. 주차장에 멀리 주차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어야 됩니다. 물소리 들려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그런데 지금은 이보다 두 배 따블로 물이 불었습니다. 아, 여기도 물놀이 하기 좋습니다. 식당 이용하시고 펜션 이용하시면서 여기에 물놀이 하시면 완전히 딱입니다. 그런데 저는 용추 폭포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식당 펜션 중도합니다. 여기 식당에 예약하시고 산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곡 이용하시다가 식사하시면서 여기서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상을 쭉 걸어왔습니다. 여름에 땀 비질비질 흘리면서 빨리 주차를 하고 왔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어디가? 용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엄청납니다. 여기 한 몇 메타 된다고 하죠? 깊이가 시퍼렇습니다. 중앙에 저기 물계곡에서 내려오는데 용서! 여기에 물놀이 하기가 딱입니다. 바로 오른편에 용소바위가 있습니다. 자, 엄청나죠? 여기 물놀이 하기 좋게 딱 가다 놨습니다. 물을. 아, 여기 옆에는 너럭바위도 있고요. 또 위험하니까 가능하면은 이 구명조끼 꼭 입으시고 여기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엄청납니다. 계곡물은 지금 불어서 두 배는 되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탁탁 다 넘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제가 7을 초반에 여기에 들렸었는데 지금 8을 중순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이 흐르네요. 아, 엄청납니다. 여기가 용추 계곡입니다. 풍경에 있는 용서. 이 용서 지나서 다음에 용추 폭포까지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목적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물놀이 하기 엄청 좋겠어요. 아, 여기 죽입니다. 죽여. 와, 딱이다 딱. 이렇게 물이 많고 엄청나게 물이 많고 주변에 바위들이 쭉 있어가지고 용소바위라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용소. 아, 계속해서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용추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대야산 등반코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물이 사실 이날도 많아가지고 길을 갔다가 따라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산을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위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짧아서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고 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게 이 계곡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용소바위가 나오네요. 아, 산 뒷자락에 있습니다. 저렇게 있는 보이는 것, 저곳이 바로 용소바위입니다. 비가 뽀실뽀실 내려가지고 우산을 썼습니다. 저도. 아, 용소바위 구경할 거라고 위로 산으로 조금 비질비질 올라왔습니다. 미끄러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다치는데 어쨌거나 이 삼행강 아니면은 카메라에 이 용소바위를 닿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것이 용소바위입니다. 뭐 용이 여기 어떻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용소바위까지 안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계곡만 물놀이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용소바위 꼭 보고 가겠습니다. 만져도 봅니다. 아, 돌이네요, 돌. 저 손 내 손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엄청 큽니다, 저 바위가.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저 돌 위에 저렇게 떼똥 놓여 있어요. 예, 힘 좋은 사람이 올려놓은 듯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저것이 용소바위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시 올라갑니다. 나이튼 폭포 나오는 데까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니까 드디어 뭔가가 대단한 게 놓입니다. 아,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계곡에 이렇게 이 엄청나게 늡습니다. 바위들이 많고요. 드디어 용추 계곡의 하이라이트 용추 폭포가 저 위에 보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것, 저것이 용추 폭포입니다. 아, 물도 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은 아마 이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용추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렇게 물살이 있어서 바위를 때리면서 이렇게 슉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쭉 용추 폭포 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쭉 보시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엄청납니다. 여기까지 용추 계곡입니다.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용소 바위를 지나고 용소 그리고 용추 폭포까지 쭉 이어지는 용추 계곡을 봤습니다. 여기는 문경입니다. 문경 용추 계곡. 계곡을 쭉 보겠습니다. 아, 용추 계곡의 하이라이트 용추 폭포까지 보시고 오늘 구경을 쭉 끝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 용추 폭포를 구경했습니다. 대야산 자락에 있습니다. 아, 엄청난 폭포를 구경하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